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오늘 우리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주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오늘 시장은 또 아무래도 내일 주요 이벤트들, 경제 지표도 그렇고 FOMC 발표를 앞두고 다소 좀 긴장감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또 옵션 만기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동성에 좀 주의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팀장님은 오늘 시장 지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어떤 경제 주력이 조금 안 되신 분들도 CPI랑 FOMC랑 제롬 파월 연준의장 이름 알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유명한 지표죠. 근데 이런 지표 경제를 앞두고 약간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보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급 총평의 주요 경제 지표 확인하면서 성장주를 접근하자는 것은 보수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예단하기보다는 시장을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일 경제 지표를 앞두고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걸 일주일 단위로 본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은 뉴욕 시장과 다소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랑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내일 어떤 시장이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인 매매를 해야겠죠. 확인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실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코너 이름이 수급픽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실려있는 섹터 위주로 갖고 왔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내가 이 섹터를 접근을 하더라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크게 실패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현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가 매수, 분할 매수만 잘한다고 한다면 너무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시장에서 너무 중요한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좀 안전한 대응,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 좀 보수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면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수급이랑 이 거래량이 좀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들을 집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 살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특징주로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어제 정말 애플의 그 신고가와 함께 오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자체가 지금 이 거래일만에 특히 LG이노텍이라든가 BH 같은 경우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당황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제 만약에 손절을 하셨으면 오늘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어느 누구도 애플이 어제 그렇게 올라갈지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새벽에 FOMC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건데 이번은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도표라고 하면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것인지를 투표를 하는 걸 말하는데 이번에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9월에 금리를 할 것이냐 이제 아니면 11월에 금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 뭐 확신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앞서간다. 정책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상충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반대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당연히 새벽에 경계를 해야 되고 또 내일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애플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사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애플 관련주가 갑자기 빠졌는데 야간에 애플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테마주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애플이 하루 시간을 두고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더 예측하기 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이슈로 종목별 움직임이 좀 강력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 전반적으로 강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해 보시면서 좀 차분히 이 테마주의 순환매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주 잡아주셨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담아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마음이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엘코프로, 머티, 네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담고 있는데 계속해서 SK하이닉스 향 쪽으로 좀 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네이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LG화학,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시노펙스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노펙스 그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두 번째로는 대주 전자재로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강세 보였던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리노공업,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다섯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실망감으로 인해서 어제 시장에서 좀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알테오젠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세 번째로는 YC, 네 번째로는 제시스 메디컬, 다섯 번째로는 JYP 엔터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수급도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코스피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매수 흐름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솔루션,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네 번째로는 한국콜마, 다섯 번째로는 아모레 퍼시픽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외국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네 번째로는 LS, 다섯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카페 24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NT, 세 번째로는 리노공업,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 다섯 번째 실리콘투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LS 머트리얼즈, 두 번째 솔브레인 홀딩스, 세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네 번째로는 클래시스,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유로 팀장님께서는 인터플렉스와 파마리서치, 그리고 이조범 부장님께서는 PI 첨단 소재와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하나 좀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인터플렉스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또 오늘 시장 안에서 뭐 애플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이렇게 PCB 관련주, 인쇄 회로기 관련주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종목 흐름이 좀 어떨까요? 네, 안 그래도 억울하게 생겼는데 더 울상이 좀 질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더더욱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대본을 11시 전에 드렸어요. 그때 이제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V자가 보였습니다. 근데 한실반과 2시가 돼가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도세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저는 애플 관련 종목들은 실적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기대감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신 변화를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애플이 그래도 예전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줄고 있지만 꾸준하게 소비를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가 뒤쳐졌다고 하더라도 뭐 MS나 구글 등 대체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정적 실적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저는 리포트를 열심히 애플 관련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기대치를 만족을 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AI를 탑재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분들께서 기대를 했고 오후장 이제 정규장 마감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덜어내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애플에서 나오는 기대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제 매도한 자금을 오늘 상당히 많이 샀고 그중에 이제 뭐 경제지표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일부 줄이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애플이랑 이제 아이패드랑 아이폰 15, 그다음에 프로맥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까지도 수주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LG 이노텍과 BH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LG 향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적은 거의 담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시세가 나와버렸죠. 그러면 우린 그 3등을 찾아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등은
인터플렉스 아니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아랫단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맞지만 보유 기간 대비해서 빠르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인터플렉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지금 14시 14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가수급이 사라졌어요. 근데 12시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찍혀있기 때문에 BH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조금 빨리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LG 이노텍을 사면서 BH를 조금 줄이면서 인터플렉스를 주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21선 위로 올라오진 못했지만 거래대금 같은 경우 살아있고 61선에서 안착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WWDC 일정 같은 경우는 아직 3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하고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한다면 인터플렉스를 좀 단기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B 관련주 오늘 시장 안에서 LG 이노텍 그리고 BH를 필두로 좀 크게 움직였는데 그 다음으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2시 전에는 뭐 수급 상황도 괜찮았던 만큼 지금 이러한 흐름이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역시나 또 애플 관련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애플이 또 폴더블 시장에 참전한다라고 한다면 PI 첨단 소재 좀 집중해보시면 좋을까요?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이 거의 없고 시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계단식 상승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전반기에 이제 중국 폴더블 OLED 출하량 증가,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폴더블 시장에서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물론 후발주자긴 하지만 관련돼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어제 애플 인텔리전스랑 공개한 이후에 지금 아직도 일정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애플 주가 흐름 보고서 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가능성이 높은 거를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러한 취지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PI 필름 그리고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베이스 필름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폴더블 시장의 그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이거를 그냥 놔두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 조정도 없고 시간 조정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도 접근하시기에 괜찮은 가격대고 수급적인 모습은 사실 막 그렇게 강한 수급이 아닙니다.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많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번 강하게 거래량 나오면은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애플이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몇몇 종목들이 크게 간 만큼 이 시점에서 좀 예측의 측면에서 어떤 섹터가 갈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폴더블 시장 PI 첨단 소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더 상승해질 수 있을지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잡아주셨는. 이 종목은 뭐 미용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쥬란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리쥬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수급적으로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네, 저도 오랜만에 상기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2차전지랑 애플 관련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차익시가 나오면서 해당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부는 이제 클래시스랑 하이로닉이 이끌어줬는데 그 바통을 좀 파마 리서치가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의약품 의료기기 전문 제약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하면은 클래시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클래시스 이전에 파마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리쥬란 덕분이죠. 네. 그래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분기 기준으로서는 전분기 대비 6.8%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꾸준하게 20에서 30%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시스가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60% 이상의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대장을 빼앗겼죠. 하지만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하면서 색다른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자진상장 폐지 뉴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진상장 폐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가 힘든데 자진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스트 임플란트랑 루트로닉이 사라졌죠. 그다음에 지금 이루다랑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위로 나왔고 파마 리서치가 그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PF라고 하죠. 경영차명 펀드가 이 파마 리서치 지분을 탐내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 파마 리서치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어떤 좀 중소형 미용 기기 관련 종목들을 조금 이렇게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좀 반발하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파마 리서치에서 지분을 좀 사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파마 리서치가 좀 관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할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뭐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을 권해드리겠지만 저는 일단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지방 올라오고 있으면서도 클래시스랑 하이로닉에 이어서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좀 파마 리서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막 몇 점 나왔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하신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안에서 클래시스가 워낙 강력한 힘으로 상승을 했고 그래도 이 안에서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짧은 호흡으로는 파마 리서치가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도 확인이 되는 만큼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어떻게 더 뒷받침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종호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인데 방금 전에 저희가 함께 확인해본 수급 특징주에서 기관 순매수세 1위 한 네.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아까 10%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랜만에 지금 로봇주가 좀 그러게요. 살아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오랜만에 좀 강하게 나와줬고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품의 다각화, 특히 협동 로봇 H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물류 로봇 P 시리즈, 그다음에 식음료 관련된 E 시리즈 이러한 지금 제품들이 다각화하면서 이러한 라인업을 통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사실 상장한 이후에 너무 고평가 아니냐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에 실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앞으로 수출이나 유럽이라든가 북미 쪽 이런 수출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시간 조정도 걸쳤거든요. 바닥권 만들어주면서 이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온다. 한번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접근해보시면은 지금도 신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없을 가격대이기 때문에 접근해서 한번 수익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좀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뭐 외국인 기관의 이런 매수세는요. 지금 여기서 뭐 네. 그냥 뭐 10% 먹고 나간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저는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3분기, 4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접근하기는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오늘 올랐지만 들어가셔도 되고 일단 좀 부담스러운데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눌림 나왔을 때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사실 6월 내내 좀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과 수급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 상승의 힘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더 힘을 받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